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창풍입니다. 양압기 벗지 않고 끝까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압기를 벗게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자, 양압기를 벗게 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압이 받지 않아서 불편하다. 압이 너무 낮으면 숨의 호흡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압이 너무 높으면 숨이 잘 뱉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서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압력을 맞추기를 권하는데 문제는 이 적정한 압력이 어떤 사람은 가령 압력이 4부터 20까지 있다고 칩시다. 보통 한 7, 8, 뭐 10, 15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바람을 이렇게 쐬보면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센 바람은 누구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압력을 최대한 낮춰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기도가 막히지? 기도가 막히면 막힐수록 압력이 세지게 되는 게 양압기에 올리잖아요. 기도가 막히는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왜 기도가 막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양압기 압력을 높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압기 압력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기도가 눌리는 현상. 기도를 뭐가 누를까? 우리 몸에서 이 구강에서 기도를 누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유로운 턱, 더 자유로운 혀. 혀가 턱이 이러면 꽉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두 번째로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턱 잡고 혀 잡아주면 기도가 눌릴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막힐 일이 없다는 거죠.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압력을 높여서 이걸 자꾸 벌리려고 하니 쓰는 사람은 힘들고, 양압기 관리하는 분도 압력을 높이면 적응을 못하고 압력을 떨어뜨리면 효과가 없고 딜레마거든요. 그 앞단에 요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반드시 선행해야만 양압기를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양압기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중간에 양압기를 벗어도 이런 기구가 있다면 벗어도 기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양압기를 완전히 벗어서 무방비 상태로 무호흡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원인을 먼저 해결해라. 양압기는 어찌 보면 두 번째 문제다. 이상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